뭐 하는 겁니까? 왕가의 여인은 이리 걷는다기에 저는 완벽한 중전이니까요. 누가? 누가요? 최상궁이 그러던데? 아니야? 아니 내 말은 누가 완벽한 중전이냐 이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저. 무섭소. 그냥 하던 대로 하시오. 그나저나 우리 전하께서는 어떤 취향이신지? 섹시? 큐티? 청순? 무슨 말... 아, 내가 대왕대비마마명으로 후궁을 몇 명 뽑거든. 그래도 명색이 후궁인데 그쪽 취향도 참고할까 싶어서. 후궁? 후궁이라... 요 놈 봐라. 이렇게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너무 기뻐 그만. 내가 확실해둘 게 있는데 네가 임금이라고 후궁이 너의 여인이라는 그런 후진적이고 원시적인 생각은 버려. 후궁은 너의 소유가 아니니까. 좋은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내 거야. 예? 내 소유라고. 그러니까 후궁들 별궁엔 얼씬도 하지 마. 넌 읍인 한 명이면 충분하잖아.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잠시. 왜? 괜찮습니다. 가문은 내가 정합니다. 뭐? 싫어. 난 배경보단 인물을 따진다고, 인물. 전 그러하다면 대왕 대비 마마께 후궁 책봉은 필요 없다 강력히 청하는 수밖에. 알았어. 대신 서로의 영역에는 노타치 하는 걸로. 나는 인물 담당, 너는 가문 담당. 역시 중전은 나의 안티팬이군요. 걱정이 많았는데 방법이 생겼습니다. 웃지 마. 웃는 거 금지. 아까처럼 막 덥석 내 손 잡는 것도 금지. 예배 눕는 것도 금지. 다 금지입니까? 그래, 넌 다 금지야. 너 금지!